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하우티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무엇이죠?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이 대표 기업 합동 IR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9월 2일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하는 이 대표 기업들 26개 기업이 증권거래소에서 합동 IR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 미래를 이끌 5가지 신성장 산업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뭐 거래소에서 개최가 되니까 또 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일단은 5가지 신성장 산업으로 이번에 주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6개 업체가 좀 참여를 하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SK텔레콤과 KT 등 4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전기차 부분은 역시 삼성 SDI와 LG화학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요. 기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들 신성장 산업군들이 시장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또 관련 기업들 뭐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들 기업들 중에서 향후 미래 전망이 좀 밝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문석 대표님. 네네, 말씀하십니다. 예예. 오늘 좀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숨구르기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 최근에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 금융 건설 증권 쪽으로 자금 몰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산업군이 형성되게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뭔가를 팔아가지고 옮겨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IT 자동차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하다 보니까 이제 대신 그 시점에서 때마침 이 정부의 어떤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이 금융이나 이 건설 증권주 쪽이 좀 강하게 치고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순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IT 자동차를 좀 팔아서 그쪽으로 옮겨 타는 작업들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분위기가 IT 자동차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금융건설 증권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일부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좀 줄여서 옮겨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오늘 주가 빠지는 부분이 일단 이런 부분하고도 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차별한다. 코스닥 시장 어떻습니까?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좀 하락이 또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코스닥보다는 아직 여전히 거래소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다른 무엇보다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금융 이후로 한국 증시는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코스닥은 그때도 500이고 지금도 500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코스닥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밸류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 거래소의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 기업의 평균 PBR이 1.3배 정도 수준인데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평균 PBR이 지금 4배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못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평가된 회사들이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들 기업들이 향후 미래에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이런 프리미엄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폭발적으로 이익을 낼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해보면 여전히 아직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좀 많이 비싸다는 부분이 오늘 주가의 또 하락이나 투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이라면 10개 중에 한 8개는 거래소로 채우고 2개 정도를 코스닥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뭐 말씀 중에 이 IT 쪽 뭐 이게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3분기 그 영업이익이 뭐 6조 밑으로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 대표께서 보시는 삼성전자의 바닥은 언제고 이 상승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지금 123만 원이죠. 123만 원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80조인데요.
자,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가 150조이기 때문에 자, 올 연말 기준 삼성전자의 예상 자본 총계는 약 한 뭐 178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시가총이 180조라면 자,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삼성전자는 PBR 1배가 붕괴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BR 1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중장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금 8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나보면 바닥이겠지만 당장은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받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부분은 최근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연말까지 미국은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은 돈을 찍어 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엔화보다는 달러가 선호되겠죠. 이러면 엔화 가치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의 자금이 IT 쪽으로 들어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어제도 뭐 이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장이 떠돌고 있는 루머 결국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를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상승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는 주가가 빠져있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를 만질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나보면은 좀 뭐 바닥이겠습니다만은 당장 3, 4분기 주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기회지만 당장 뭐 8, 9월 달만 놓고 보면 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